요란하게 할 생각은 없고요.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무리하기보다 저희가 재미있게 일하고, 그래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털어버리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네키드 크루의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음식 그 이상, Beyond the Food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단한 포부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재밌어 하는 거, 좋아하는 것들을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도 풀어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키드 크루 이세암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키드 크루에서 신사업 개발 그리고 경영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키드 크루는 2017년 4월에 치킨 윙 전문점으로 시작해서 단순히 음식만 팔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철학과 경험을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와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로 거듭나자라고 해서 지금 두나딧, 진돗개아소스, 이태원 브루인까지 함께 운영 중인 F&B 스타트업입니다. 발가벗다 라는 의미의 네이키드를 익살스럽게 표현한 네키드 영단어이고요. 네키드 윙즈라고 처음에 브랜드 이름을 정하게 됐던 이유는 저희 매장, 저희 공간에 와서 스트레스고 고민이고 걱정이고 다 벗어버리고 훨훨 날려버리고 좋은 시간, 좋은 분들하고 보내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네키드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들 말리셨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치킨집이 그렇게 많은데 또 다른 치킨집을 해서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른 데와 비슷한 치킨집이 아니라 치킨 윙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이자 업체를 창업하자라고 결심을 했었고, 같은 치킨 윙 부위여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맛으로 손님들한테 서빙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차별점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사업에 뛰어들게 됐고요. 망하더라도 저희가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보자 라고 해서 결국엔 가장 좋아하는 치킨집을 창업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매일 점심 저녁 이제 메뉴 테스팅 하면서 치킨 윙도 계속 먹어보고 직접 소스도 끓여가면서 메뉴 개발을 했던 것 같고요. 다양한 그리고 신랄한 비판과 솔직한 피드백들을 받아가면서 개선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의 네키드 윙즈 그리고 네키드 크루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식 버팔로 윙이 기본이고요. 보통 미국식 버팔로 윙은 튀김옷을 입히지 않는데, 저희는 차별화된 맛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베터를 사용해서 얇은 튀김옷을 입히게 됐고요. 튀김옷을 입히면 육질도 훨씬 부드럽고 소스를 입혔을 때 바삭하고 먹는 식감도 좋아서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소스가 현재 15개 이상 정도 되고요. 전통적인 소스인 클래식 버팔로부터 퓨전 소스인 코리안 글레이즈, 뭐 소이 와사비 등등 다양한 소스들로 현재 치킨 윙을 서빙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한국식 핫소스를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국산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첨가해 개발한 진돗개 핫소스도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고, 현재는 국내에서 이마트, 마켓컬리에서도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아마존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키드 윙즈에는 인종, 지역,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생김새나 사는 방식이 다르더라도 맛있는 음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덕분인 것 같아요. 국경, 문화,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는데 맛있는 음식만 한 게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키드 크루 매장에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분들 그리고 유학생분들도 특히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께서 굿즈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재밌게 굿즈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치킨이 새겨진 티셔츠와 모자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만들 때마다 이제 완판이 돼서 재밌게 좀 더 아이디어를 풀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료화하자 라는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이 두나잇이라는 어페럴 브랜드고요. 다른 패션 브랜드와 같이 매 시즌 다양한 의류 아니면 제품을 내기보다 저희의 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입고 싶은 것, 그리고 저희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궁금해하고 입고 싶은 제품들을 만드는 게 두나잇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태원을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 대한민국 속의 작은 세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의미는 사람, 음식, 문화, 그리고 놀이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곳에서 다른 지역 맥주들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이태원의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서 이태원을 대표하는 맥주가 아직 없다고 판단을 했고 주변 상인분들과 협업을 해서 유명 맛집인 모터시티, 애니멀 스모크하우스 그리고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부산의 고릴라 브루잉과 함께 협업을 해서 개발하게 된 게 이태원 브루잉이라는 합작법인이고요. 합작법인에서 만들게 된 두 가지의 맥주가 이태원 페일에일 그리고 오마이 엠버라는 수제 맥주입니다. 양조장의 위치가 부산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한계점은 분명했지만 부산에서 양조한 맥주들을 서울로 샘플을 보내서 주변 상인들하고 음식과 페어링도 해보고 탄산의 양이나 맛 그리고 풍미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맥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호불호 없이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를 개발해보자, 음용감이 좋은 맥주를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탄생한 것이 이태원 페일에일이라는 뉴 잉글랜드 스타일의 페일에일입니다. 또 이태원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에 그리고 코로나에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이태원 브루잉이 이태원 지역을 대표하는 맥주로 거듭나면 분명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수제 맥주 말고도 주변 상인분들과 수시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태원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함께 더 좋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깐 유명해지고 외면받는 브랜드나 서비스가 아니라 느리지만 꾸준하게 그리고 익숙하지만 새롭게 정진해 나가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F&B, 요식업으로만 남지 않도록 항상 음식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있고요. 아직 부족한 부분 투성이지만 항상 새롭게 생각하고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민은 더 나은 결과로 돌아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네키드 크루가 있기까지는 다른 것보다 우리 크루들의 역할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잘 나가던 직장을 관두고 파트타이머로 시작했는데 지금의 점장 역할까지 해주고 계신 크루도 있고 군대에서 만나서 키친 스태프로 함께하다가 지금은 영상 제작을 하는 크루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존중하고 수평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일하고 있는 팀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저희의 태도, 기운 덕분인지 저희를 찾는 고객분들도 그런 기운이 전해져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시는 것 같고요. 스트레스 가득하신 분들, 또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과 음식과 멋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러한 저희의 재밌는 문화, 의미 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네키드 윙즈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 역시 음식 그리고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과 더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naked! 됐나요?